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가 그 여시춘추라는 책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여시춘추입니다. 이 책이 두껍죠? 이 책이 한 페이지 수가 800몇 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얘기를 하면 400장이, 종이가 400장이 넘는 그런 두꺼운 책이죠. 이게 여시춘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시춘추 이 책을 어 3만 얼마에 구입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 좁은 원룸에서 살기 때문에 이 종이 책을 이 사면은 이 종이 책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책을 샀다가 그 파손을 시켜 가지고 스캔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종이는 버리고 스캐너로 스캔한 그것만 이제 그,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캔 작업을 내가 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시춘추라고 보시죠 네.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여불위 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불위. 여불위가 이 여시춘추를 직접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이게 말이죠. 진시황,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꺽창으로 상방 여불이라고 적혔다. 이게 진시황릉, 진시황묘에서 발견된, 발견된 이제 여불이라고 적힌 뭐 꺽쇠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음... 여기 그 적혀있는 문자를 보면 은 이게 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용 문자인지 한자 이전에 한자보다 훨씬 고대시대의 상용 문자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직접 여불리가 쓴책이란 여불리가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문자는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불라란 사람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기원전 사람이다고 죠 서력 이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렇게 기원전 시대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옛날에 살았던 여시 여불류가 직접 쓴 책을 몇천 년 후에 대한민국의 이승열이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소개하고 있다. 참 너무나 이거 어? 기막힌 인연 아닙니까? 인연치곤참 기막힌 인연이요 야, 이 몇천 년이라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이승열이가 여시, 그 당시에 썼던 여부리가 썼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아, 여부리가 그 당시에 이 생각했던 생각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문자에 문자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점을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불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 여불위가 직접 썼다는 이 여시춘추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할 시, 차례거든요 아직 영정이 어렵기에 여불위는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승상보다도 높은 상방의 자리에 올라 진나라의 실세를 거머쥐었으며 왕의 아버지와 다름없다는 의미로 그 칭호를 중보라 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유세를 떨치게 된여불리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남편인 장량왕을 잃은 진시황의 어머니 조태후는 본래 여불위의 처비였기에 홀몸이 된 이후 자주 여불위를 찾았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타 죽고, 어? 태양과 너무 멀어지게 되면 얼어 죽는다. 이 정치권에서 이 대한민국 국회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태양을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 얘기의 태양은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과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타죽고 권력과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이제 얼어 죽는다고죠. 그러니까. 권력과는 항시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라. 항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해라. 이런 얘기거든. 이여벌리란 사람은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갔던 겁니다. 음,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결국은 자살로써 생을 마감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 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불위는 초나라의 그 어? 볼모로 갇혀 있던 그 사람을 어, 금력을 동원해서 빼 어,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왕을 만드는 겁니다. 킹메이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니까 왕이 여불위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인 여부리를 함부로 왕이라 해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부리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권까지 주의락 펴라겠다고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서 여부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얘기를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량왕, 한편 남편인 장량왕을 잃은 진시황의 어머니 조태우는 본래 여불위의 첩이었기에 이 조태우란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 여불위가 얼마나 권력에 가까이 갔었느냐면은 이 조태우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조태우가 여불위의 애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불위가 이 자기 애첩을 장량 왕한테 또 어, 바친 겁니다. 자기가 그도록 사랑하는 접까지 왕한테 줄 정도니까 얼마나 그 권력에 가까이 가, 갔습니까? 음,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은 타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는데 응? 이장룡 왕이 죽었어. 남편인 장룡 왕이 이제 죽었다고죠. 그러니까 이 원래 조태우는 여부리의 첩이었었는데 남편이 장량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조태우가 여부리를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부리와 또 이렇게, 원래는 왕에게, 왕에게 자기 애첩을 바쳤었는데 왕이 죽자 이 본래의 이제 첩이었던 이 여부리를 자주 찾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량 왕과 조태우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그게 진시 황이 왕이었다고죠. 하 그런데 이 진시 황이란 존재가 어렸을 때는 별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조태우하고 여부리하고 이렇게 막 즐겼는데 이게 진시 황이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나이가 들어질수록 이 여부리가 겁을 먹게 된 겁니다. 야. 이제 저기 진시황 저거 어른 여태까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놈이라, 응? 진시황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 내통하고 이렇게 간통하고 이렇게 예, 즐겼는데, 저놈 진시황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니까 끊 끊어버린 겁니다. 조태우와 이제 딱 끊어버린 겁니다. 계속 조태우하고 이렇게 응? 간통질을 하다가는. 나중에 진시황한테 크게 진시황이 그거를 알아차리면 자기 어머니하고 이여부리하고 간통지를 버렸다 이걸 알게 되면은 진시황이 가만히지 않겠군. 그러니까 딱여부리가 조태우하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이를 끊 어떻게 여부리가 어떻게 조태우하고 사이를 끊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기의 노 노예를 응 그~ 여불위가 노예 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여불위니까 노예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가지고 있던 노예 하나를 이 조퇴부 하기 조퇴 조태, 그러니까 조이라는 게 바로 조퇴 후입니다. 조태후에게 보내는 겁니다.그러니까 조태후야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음~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댔겠죠.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상황이 안 좋다든지 해서 당신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평소에 내 밑에 있던 어~ 노예를 보낼 테니까 그 노예하고 이제 정을 통하고 살아라. 해서 노예를 노예하고 조 이제 조태우하고 붙여준 겁니다. 응? 음? 노예는 약물이 컸고 정력이 대단했기에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노예는 약물이 컸고 정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조태우의 총애를 받았으며 이후 조희와 노예는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부리가 소개시켜준 그 노예라는 사람이 아주 그, 정력이 좋고, 피니스가 컸다고 하지. 약물이 컸다는 건 이제, 페 피니스가 컸다고 하죠. 그리고 아주 정력이 대단해 가지고, 이 피니스가 딱한번 발기가 되면, 그, 아주 경직도가 대단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약물은, 그, 조태우의 노, 예는 어, 이제, 여부리가 소개한 노예는, 조태우와 이제 마냥 사랑을,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예, 즐기면서 시, 시를 보냈다고죠. 그런데 자봅시다 한편 진나라 실권을 손에 쥔 여불리는 많은 신하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한편 여러 학자들과 도인들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다 덕분에 여불리는 당대의 석각들과 대신들로부터 높은 평판을 얻어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진나라의 실권을 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나라의 왕을, 진나라의 왕이 그, 적국의 벌모로 잡혀가 있을 때 빼내온 사람이 여부리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자기가 빼내온 사람이 진나라의 왕이 되니까 그야말로 여부리의 권력이라는 건뭐 무소부리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권, 까지 이제 주일락 펴락하게 됐다고 그렇죠. 봅시다. 이제 여태 에, 주, 에, 여불 위가 몰라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태양과 태양과 가까이 갔기 때문에 타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예는 조태와의 간통 끝에 아이를 둘이나 얻었는데, 그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진나라의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어린이 어른이 된 진시황에게 이러한 사실이 곧 발각되었는데, 그러니까 노예 여부리의 그 부하 노예가 이제 조태우하고 계속 이제 즐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와 조태우 사이에도 이제 자식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권력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노예와 조태우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원래 본 남편의 자식이었던 진시왕이 권력을 잡느냐? 이 아들끼리 이제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제 책동을 벌인 겁니다. 그게 이제 본, 나, 보, 본 남편의 아들인 진시황한테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노예는 사병들을 동원하여 수도 함양 한복판에서 반란을 일으켜 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이 낌새를 진, 원래 본 남편의 아들인 진시황이 이제 에, 알아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도 한명 한복판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자기 원래 본 남편의 아들은 진시황을 진시황한테 왕을 넘겨주지 말고, 자기의 직접 아들은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그... 어, 모략이 발각되니까 야 이제는 음,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노예가 사병들을 일으켜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이에 침착히 대응하여 곧 반란은 어렵지 않게 진압되었다. 진시황은 노예를 비롯한 그의 삼족을 죽였으며. 노예 가신들 또한 가산을 몰수당하고 촉당으로 추방했다. 조태우가 노예와 간통하여 낳았던 아이들도 모두 살해당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진시황은 자신이 친어머니였던 조태우마저 진나라의 구도였던 옹에게 유폐시켜버렸다. 이 진시황이 진시황이 얼마나 그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자기 어머니인 자기 친어머니인 조태후 마저도 네, 구도, 어, 옹에 유폐시켜버렸다는 거죠. 이제 귀향을 보내가지고 유폐시켰다. 여불위는 이 반란에 직접적으로 어,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노예를 조태후에게 소개해 준게 자신이었으며 여불위 권력 자체를 불편하게 여긴 영정은 이 명분을 절대 헛되게 부릴 생각이 없었다. 결국 가짜 환관을 궁 안에 넣었던 빌미로 영정은 그를 파면 사형 순으로 집행하고자 했으나 여불위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았기에 그들의 항소를 버티지 못하고 여불위를 상국에서 파면시킨 후 문신 후로 봉할 당시 하사받은 하나으로 쫓아내어 사실상 하명의 정정부와 단절시키는 데서 처벌을 끊었다. 여불위가 노예가 일으킨 반란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져야 했다고죠. 왜냐하면은 조태우에게 노예를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여불리였다고죠. 그러니까 조태우 후에게 남자를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이여불이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했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고죠. 그래서 이 영정이라는 사람이 응? 영정이라는 그런 이, 임금이 여불리를 어떻게 그~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여불이가 너무 큰 인물이 커져 큰 인물 커져 있었더라고요. 여불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어, 정부의 무슨 고위관리도 여불리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여튼 많았더라 그래서 결국 어, 여불리를 죽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보니까 여불리가 너무 커져 있더라고요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어, 중앙정치계에서 쫓아내 가지고 하남이란 곳에서 서로 이제 네. 귀향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축출되었다는 해도, 이때까지 여불류의 명성과 인맥이 어디 간건 아닌지라, 그후약 1년 정도는 각국의 제후들이 빈객과 사신을 보내 여불류에게 인사를 하러 왔고, 이 소식은 당연하게도 영정의 귀에 들어갔다. 그 당시, 그 당시엔 여불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무시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불이를 하남으로 보내는 데서 그쳐야 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를 사실상 장악하는 데 성공한 영정은 이건을 다시 책잡아 그와 가족들에게 촉지방으로 파견가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하남으로 그렇게 귀향을 보낸 후에도 여불이한테 계속 외국의 사신들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여불위의 시, 시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영정은 예전의 여불위가 여불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불위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여불위 이놈을 이제 처단해야 되겠는데, 응? 음? 계속 귀향을 보낸 그곳에서도 뭐 외국 사신들이 찾아가 여불위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영정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아니, 여불리 처놈이 귀양 가서도 응? 음? 세를 과시하고 있네. 야, 처놈을 계속 이렇게 세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처놈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정이 결국은 영정이 여불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 죽이겠다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는 영정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여부리는 이 영정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재기가 불능하, 불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야 나가 이제는 도저히 그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다시 들어가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는 정말, 응?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요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겁니다, 여불이가. 그,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권력과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불리는 권력과 너무 가까이 가서, 정치계를, 응? 주락 펴라 가다가, 결국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부류가 자살하기 전 평소 그를 충실하게 따르던 이사가 와서 그에게 여러 번 조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며 그는 자신은 죽어서 왕이 되고 싶으니 땅을 왕관 삼아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몸을 세워 몸의 반만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여부류가 이 자살하기 전에. 여불위를 평소에 아주 극진히 따르던 이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시 중앙정치로 돌아와라.아 이렇게 여러 설득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당시 정세로 봐서 아마 그 여불위가 당시 정세로 봐가지고 다시 자기가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예전과 같이 이렇게 정치권을 쥐락펴러 갈수 없겠다. 아마 이런 걸 느꼈었던 모양이죠. 그래 가지고 그 이사가 여러 번 와가지고 여불위를 설득을 했으나 끝내 그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은 나는 비록 왕은 되보지 못했지만, 어? 이 다음 생에는 내가 와꼭 왕이 되, 되어보겠다. 내가 죽으면은. 머리를 왕, 관 삼아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수직으로 몸을 세워서 몸은 반만 묻어달라. 이렇게 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승에서는 내가 왕이 못됐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꼭 왕이 돼보겠다. 머리에 왕관을 쓰겠다. 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죠. 훗날 한무제는 지금의 윈난성 지역을 정복하면서 여브리가 추방된 이후에 족지역에 모여 살던 여시들은 여씨들이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현 이름의 여불위 이름까지 붙여 주기도 하였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운남 태수였던 여계시도 여계도 이런 열시 일족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브리는 진시황의 아버지인가? 아. 여브리는 진시황의 아버지인가? 근데 이 여러분들 말이죠,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성씨가 우리나라의 성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화된 것은 17세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전에도 성씨는 있었다는 겁니다. 성씨는 없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이나 서민들은 성씨가 없었고 어. 성씨라는 것은 이제 그 왕족이나 굉장히 그 아주 그 높은 벼슬하는 그런 아주 왕족을 유시한 상류층만 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17세기라는 거는 이 기원전, 기원전 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17세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봤을 땐 17세기에서부터 이성씨가 일반화가 됐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여불리는기본전 사람이니까 여불리가 살았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식 없이 살았던라는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불리는 어 우리 그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로 뭐 중국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중국도 그 기원전 시대는 일반인들은 성이 성이 없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불위는 여시다. 어 이름은 불이다. 이렇게 돼 있군. 그러니까 여불위는 그 당시 돈을 많이 벌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정치권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성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불위가 여러분들 진시황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내가 인간 탐구를 할때이 어, 진시황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여불위가, 여불위, 여불위가 진시황의 아버지인가? 아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여불위는 애첩을 자초에게 주었는데, 그녀는 훗날 진시황의 생모가 된 조이였다. 이 때문에 진시황의 친아버지가 여불위라는 설이 있다. 자신이 자식을 임신한 여성을 남에게 주는 일이 전국시대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삼어천 시기까지만 해도 정설로 받아들여진 듯 하지만 카드라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창작물에서도 십중팔구 이 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 사마, 바로 전에 내가 사마천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천이가 쓴 사기에 보면은 여불위가, 진시왕의 그, 어? 진시왕의 아버지가 여불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천에 쓴 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불위가 살았을 당시에는 말이죠. 자기가 이, 이 사귀던 그 애첩이나 마누라를 자기가 이제, 사귀든지 뭐 애첩이든지 이렇게 여자가 임신을 한, 여,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할, 임신한 아내나 애첩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니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원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를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부리가 사랑하는 애첩인 조이를 그어 왕이 된 자초에게 죽었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초가 아니 그 조이가 자초한테 가기 전에 이미 여부리 씨앗을 임신한 상태에서 자초에게 갔을 수도 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카더라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그 근거 없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경우가 우리 그 조선에도 있었잖아요. 이성계 일파가 그전에 그뭐 어 고려의 뭐 응? 내가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고려의 뭐, 고려 말기의 왕이 뭐 신돈의 아들이었다 이런 걸 꾸준히 주장했었다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진시황 본가의 본기에는, 진시황 본기에는 시황제가 장영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시황 본기에는, 아, 이 진시황이. 장량 왕의 정식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어?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이 여불위의 아들이다 이렇게 각기 인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황제의 본명이 영정이냐 여정이 논란이라면 영정이 맞다. 만에 그가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가설이 맞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영자초이며 여불위의 생부설이 맞다 해도 사실상 영자초의 양자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과거든 미래든 시황제의 혈통의 시비를 논해봐야 해도 대외적으로 시황제는 장량왕의 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음. 상량왕에게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이, 이 영정이라는 거죠. 어,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불위가 자기 애첩을 바친 그 임금이 바로 그 자, 이 아들을 이름을 붙여줬다 고었죠 음. 마, 여불위의 피를 타고난 뭐이 사실상의 여불위의 아들이던 장량 왕의 아들이든 그를 떠나서 그 시왕제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장량 왕이다.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장량 왕이다. 그런 걸 보면은 뭐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뭐 여부리의 자손이든 장량 왕의 아들이든 이렇게 논쟁을 떠나서 공식적으로는 진시 왕은. 장량왕의 아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그런 거는 장량왕 여불위 아들이 아니고 장량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죠. 평가. 그저, 어, 맨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떨거지의 왕족을 일국의 왕으로 만들고 자신도 일개 상인에서 한나라의 실세를 거머쥔 정치 건물로 성장했다.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맨손의 떨거지 왕족을 적진에서 구해오고 그리고 또 일국의 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불이었다. 그리고 그런 공로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정치도 주의락 펴라겠다. 그런 점을 보면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를 농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루 아침에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고 추락한 끝에 자결로서 비참한 치우를 맞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예컨대 사마천은 사기 여부리 열전에 대, 열, 여부리 열전에 여부리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허무한 몰락을 논하며 소위 이름만 알려진 자라 평화였다. 이는 그 대단한 명성공과 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그 행동은 올바르지 못한 간사한 자라는 말 정도로 해석된다. 그렇죠. 정말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바탕으로 인해서 정치권까지 주락학 펴러 가는 그런 참 수완을 발휘하고 능력자였지만 얼마나 그의, 그의 행동이 이저저 저, 간사 있는가 자기의 첩을 갖다 바치고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원래 본 남편의 아들이 커서 왕이 되면은 그 사실이 발각날까 두려워가지고 어? 또뭐 하는 노예를 자기 밑에 있던 노예를 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손을 딱 손절하는. 그런 간사한 행동도 이제 버렸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렇게 사후의 평이 바뀌었던 것에 비해 생전의 평판은 상당히 좋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불위 자신이 권력을 손에해준 이후로도 학자나 선비, 도인 등을 후원해 주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꽤나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뭐, 한편으로는 간사한 뭐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블리라는 인물은 당시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죠 그래서 여블리는 학자나 선비, 뭐 도인, 이런 사람들도 뭐, 여러 경제적인 후원 이런 걸 많이 스폰서, 요즘 말로 하면 스폰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라는 그런 걸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들에도 여불위라는 그 이름 석자는 상당히 그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여불위가 무려 진시황을 능멸하는 대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석각들과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여불위를 변호한 덕분에 일단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불류가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불류 개인의 능력은 부정할 길이 없다 여불류가 킹메이커로 등극하던 시기 진나라는 소양왕이 도합 40년에 걸친 외적인 위험과 그 세력이었던 백기 등을 쳐낸 여파로 어, 거의 손에 들어왔던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기해야 하는 등 확장의 제동이 걸리던 시기였다. 거기에 그 뒤를 이은 효문 왕은 상을 치른 지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고 여불리 자신이 왕으로 만들었던 장량 왕 또한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그 뒤를 이은 게 겨우 12살의 진시 황이 돼 어린 진시 황이 성장, 성장하여 어, 친청을 신정을 할 시기가 될 때까지 약 대략 10년 동안 진나라의 국정을 유지한 게여부리었다 그러니까 너무 장량왕이 그, 어, 진시왕이 너무 어렸을 때그 진시왕의 아버지 장량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량왕의 아들 진시왕이 원래는 왕이 되어주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 그래서 이제 통치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 섭정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조대비 이런 사람들이 그~ 대신 통치하잖아요 그런 식이라 대리 통치를 여부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너무 어리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진시황이 너무 어리니까 어느 정도 왕의 임무를 수행할 정도가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공백, 공백 기간을 여부리가 대리 이제 통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50년 이상 재위했던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뒤 왕들이 3일 내지는 3년 만에 줄줄이 줄초상을 맞이하는 가운데 어린 왕의 섭정이 되어 정부를 혼란 없이 장악하고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어갔던 사실이 이미 재상으로는 합격임을 증명한다. 멀리 갈것 없이 동식이 바로 옆 조나라가 승상과께 때문에 망했고 부강했던 진나라 역시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잡은 간신조고 때문에 불과 4년 만에 망해버린 걸 보면 여불리의 능력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시황이 너무 어려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 10년 동안을 여불위가 이제 대리 통치했다고 그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불위 여부리, 여불위가 그렇게 대리 통치하는 그런 기, 통치력을 봐도 통치력이 있었다고죠. 어느 정도 어, 왕이 될 그런 자질도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불위가 대신 통치하던 그1 0년 동안도 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 리더십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 8분을경과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부리 개인이 정치적인 정력이나 스탠스 내지는 신면정책 따위가 없었던 이유로 그의 정치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진나라의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까놓고 말해서 진나라의 국책은 범수 이후 출곡 줄곧 범수가 제창한 원교 은 공책을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기 상황에서 진나라의 국책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국력 약화 한없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여부리 능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그동안 진나라를 유지한 인재들 또한 여부리가 천거한 인원들이었으며 개중에서는 그 시황지의 치세까지 도움이 된 인물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런 얘기가 뭐냐면 여부리가 그렇게 그 진시왕이 너무 어려서 여부리가 대신 10여 년간 통치했는데 그 여부리가 통치했던 12년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여부리가 통치 능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여부리가 사, 왕이 됐다고, 왕이 된다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통치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불이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상황이 능력 하나 있다고 수습될 정도가 아니었던 점 황태우가 노예와 더불어 노란하도록 둔 시점에서 여불이의 죽음은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1년 이상 미룰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불이의 정치력이 무시할 정도가 못되었다는 방증이다. 점괘를 조작한 기군 망상죄는 물론이요 왕실의 족보를 꼬이게 한 대죄는 여부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진나라에 얼마나 공헌했고 몇 명이나 되는 왕을 세웠던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북의 혈통 승계를 중시하고 행여, 시정, 자폐의 의시가 왕이 될까 두려워 고자들을 환관으로 삼던 당대의 기준으로는 대역제 중의 대역제를 저지른 것이다. 하물며 그런 비행이 노예의 반란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발각된 것에 대해 그 노예를 태후에게 추천한 게 여불이었으니 아무리 부왕을 잘 모셨다가 해도 죽어 마땅한 것이었다. 귀족이나 왕족도 아닌 일개 상인 출신으로서 뛰어난 국정 운영력을 보였지만 황태후의 시정 문제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되고 평가를 깎아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불이는 그 뛰어난 장사의 수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뛰어난 어, 장사의 수완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까지 이제 주력 펴락하는 인물이 됐다 그걸로 보면 여부리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게티라고 할까, 어? 호사타마라고 할까, 왕의 마누라고, 왕비와 응? 내통을 하고. 그리고 왕이 죽으니까 왕이 죽어서 홀로 된 왕비한테 자기가 자기 밑에 있던 노예를 또 소개시켜주고 어 이런 짓거리를 버렸다 이런 얘기죠.그런 짓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수완을 가진 인물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정말 오게 튀어 어참 그런 겁니다.그래서 오늘은 이제 (42분을) 경과했거든요 오늘 녹화는 이곳으로 아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뭐 오후에도 또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